안녕하세요, 신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싱가포르 요리대학 샤텍 장학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싱가포르 샤텍은 워낙에 학비가 저렴하다 보니 장학금 제도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에 장학금 제도가 한 3가지 생겼답니다. 어떠한 장학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고의 요리대학 샤텍 장학금 3가지 이벤트 안내. 자, 샤텍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스칼라십. 샤텍 학교 장학금이 20% 지원이 되는데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매 학기 학점 3.0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품위유지, 비적격 사용 발생 시 장학금 반납, 그리고 휴학 또는 자퇴 시 기간 계산하여 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 홍보를 위한 대내 활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장학금을 받기 위한 지원 조건. 우수한 학업 성취도, 열정적인 대외활동, 그리고 시상 경력, 관련 업무 분야 경력 등, 그리고 내보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우선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자, 후보 순위에 들어갈 경우 별도로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피텔 호텔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요. 학비의 5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1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6개월간 장학금을 받고 소피텔 호텔에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자, 조건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출석률을 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호텔 관계자와 인터뷰를 패스해야 합니다. 자, 영어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장학금, 머큐어 호텔에서 주는 장학금인데요. 학비의 10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대신 조건으로는 우수한 결과와 출석률을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호텔 관계자와 인터뷰 마찬가지로 패스를 해야 합니다. 자, 기간은 1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6개월간 장학금을 받으며 머큐어 호텔에서 인턴십을 해야 합니다. 자, 호텔에서 주는 장학금은 기간이 촉박하기에 1월 개강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장학금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장학금 제도가 생기면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꼭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 샤텍 40주년을 기념하여 입학 전용료인 어플리케이션 피 프로모션 관련 영상도 올렸는데요. 기존 350불에서 40불로 약 한국 돈으로 4만원 정도로 신청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신청비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는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요리천국 국가이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 없는 특별한 요리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요리대학 샤텍으로 요리 유학의 꿈을 펼쳐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 싱가포르 샤텍 메인 전공으로는 조리학과와 제과제학과 전공들이 있고 총 기간은 18개월이며 18개월 중 6개월은 인턴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학비는 2,000만원 내외 정도 하고요. 싱가포르 샤텍 요리대학은 싱가포르 호텔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영리 목적이 아닌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요리대학입니다. 자, 이렇게 싱가포르 샤텍에서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 사실 샤텍은 학비가 매우 저렴하고 취업률이 매우 높다 보니 장학금 제도가 없어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싱가포르 샤텍 전문 신준모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수업까지 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